혜인 씨가 나주정 씨 대사원 공파 29대 손이래요.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직계 6대 손. 아 이게 또 이게 예. 조상 대대로 이게 있네요.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아들의 이제 후손인 거죠. 야. 야. 어떻게 보니까 정약용 선생님을 좀 닮은 그런가요? 정약용 선생님의 그 초상화 있지 않나요? 있습니다. 약간 느낌이 있어.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아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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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면 네, 내려오... 아들인 거죠? 그러니까 꽤 가까운 거잖아 이건. 네. 아 이게 직계 손이에요. 야, 와. 정자, 학자, 유자의 그 아들. 야, 그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? 그 이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친할머니, 친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살았어가지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별로 와닿지도 않았거든요. 아니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냥. 잘 모르니까. 네,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역사 공부, 국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때 다시 그치. 찾아보고. 아 당연하죠. 네. 우리 진짜 위에 올라가면 예?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. 할아버지. 네, 딱 그거예요. 할아버지 예. 할아버지 할아버지.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 내가 좀 더 행동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겠네요. 아무래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긴 드는데. 아 들지. 지금 제 알고리즘에도 그게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. 어떤 게 떠요?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. 뭐 아 그런 것들이 많이 떠요? 예, 네, 그러면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아..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요즘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